그 S창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실린더가 레이디얼 마스터, 그러니까 레이디얼 마운트 타입의 마스터 실린더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마스터다 보니까 이그 터치감이 몰랑몰랑 물컹물컹하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제나 맑음님님, 뭐 제가 뭐 스즈키 대변인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스즈키는 꽝이 없어요. 그 초기 뭐 불량 하자 이슈 이런 거 다른 브랜드들은 많은데 스즈키는 그렇게 많은 리콜 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거를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물량을 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받아서 타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 기계적인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우수하겠지만, 단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뭐 새로운 엔진이 아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저는 근데 1000GT 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보지도 않고 바로 신차 내려가지고 탈만한 바이크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브레이크는 아쉽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요. 물론 08년식 R1000의 순정 니신 브레이크도 괜찮았고, 2016년식 GSX S1000의 순정 브렘보 캘리퍼 들어가잖아요. 그 브레이크도 뭐 딱히 좀 아쉽다, 부족한 점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S1000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실린더가 그러니까 레이디얼 마운트 타입의 마스터 실린더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마스터다 보니까 이그 터치감이 몰랑몰랑 물컹물컹하다는 거. 그리고 순정 브레이크 호스가 메쉬 호스가 아니다 보니까 R1000하고 S1000하고는 약간 급이 나뉘니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뭐 그런 거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19RC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해서 탈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스즈키 순정 브레이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다. 예, 맞네. 맑음님, 맞아요. 아, 맑음님 말씀은 맞습니다. BM 타다가 스즈키 타면 브레이크 밀린다고 느끼시는 거 맞긴 맞아요. 아, 예. 뭐, S1RR이라든가, 뭐, 얘네들 브레이크 기가 막힌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R1000, 솔직히, 근데, R1000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순정 OEM 브레이크만으로도 부족함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마스터만 손봐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 손보고 패드만 조금 더 괜찮은 패드만 바꿔줘도 스즈키는 뭐 괜찮습니다. 예. 옛날에 스즈키가 진짜 원가 절감의 극한으로 달릴 때, 니신 캘리퍼도 못 쓰는 시절일 때 토키코 이런 거 썼잖아요. 토키코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보통은 순정 OEM 스탁 레벨이 토키코 있고 그 위에가 니신이잖아요. 그 위에가 브렘보라던가 뭐 다른 여타 브랜드가 되는 거고, 쇼바도 가야바가 제일 핫발이고 가야바 위에 쇼와 약간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더 위에가 이제 그 올린즈 뭐 요런 것들이고. 근데 진짜 옛날 스즈키죠. 옛날 스즈키, 뭐 옛날에 뭐 90년도 후반, 90년도 2000년도 초반, 이때 스즈키가 브레이크가 진짜 개판이 다 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브레이크 캘리퍼하고 이런 애들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요새 차들 비하면 요새 차들은 새끼 손가락 까딱 한번 해보면 바로 꾹 이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스즈키는 지그시 지그시 눌러야 돼. 그러니까 손 힘을 좀 꾹꾹 줘야 돼요. 약간 힘을 좀 많이 주면서 잡아야 되는데, 대신에 저는 여기 익숙해지니까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저거 하는 것도 괜찮고 막 그랬었던 거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이 터치감이 조금 안 좋았었던 거는 마스터 실린더를 다른 이제 미들 클래스 바이크였는 거를 이제 리터급 CBR 1000RR의 니신 순정 마스터로 바꾸고 메쉬 호스로 바꾸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브레이크 요 감각이. 근데 이번에 S1000 GT가 순정 브레이크 호수가 메쉬 호수인지 고무 호수인지에 따라서 또 그렇겠죠? 브렘보 올린즈. 아, 그러니까 요새 순정으로 브렘보 올린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이크도 옵션 상급으로 들어가면 브렘보 올린즈인데, 원래 이제 순정의 일반적인 클래스 레벨은, 아, 레이디얼 마운트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호수가, 브레이크 호수가 고무 호수인가? 여기서는 안 보이네. 측면을 봐야 되나?
네, 고무호수네요.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우실 것 같네요. 예. 구형 S1000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랑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형 S1000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무호수에다가 마스터하고 메쉬 호수만 바꿔도 이 차는 날카로운 브레이킹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도 이제 스즈키도 이제는 그죠? S1000 GT 같은 경우에 IMU 적용돼서 나오잖아요. 지금 신형 S1000하고. 예, 뭐 물론 BMW도 좋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과거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단종되는 상태니까 전자장비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일제 차들에는 조금 밀리죠. 아쉬운 부분은 됩니다. 근데 전자장비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또.